빨리빨리 안 와? 안녕하세요. 10분이나 아니 30분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 39분인데 멀리서 오는데 네. 멀리서 봐도 머리가 안 커? 앉아있길래 저 사람들은 뭐야. 아 우리 동기와 또 사랑하는 후배가 초대해서 감사합니다. 네. 난 초대한 적도 없는데 오랜만에 또 불렀으니까 인사부터 네. 여기 저는 헤이뉴스 초창기에 아주 헤이뉴스를 이끌었던 JTBC 보도국 이가혁 기자고요. 신입 아나운서 이수륜입니다. 얘기부터 해보자. 어떤 사람이 아 진짜 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 반면 교사들이 있잖아요. 있어요. 10시 반에 모이기로 1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 9분 늦는 사람. 아 진짜? 나는 9분 늦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하는 사람? 계속 말하는 사람. 일을 안 하면서 아이디어만 내는 상사들. 거절 못해서 타부서 업무 가져오는 상사. 하나, 둘, 셋. 1번. 아, 1번 투표. 타부서 업무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원래 해야 되는 것보다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, 일이. 자, 이건 신입의 네. 의견이었고요. 14년 차 기자와 아나운서가 고른 일은 안 하면서 아이디어만 내는 상사. 이거 해봐 던져놓고 수습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그렇다면 밑에 사람들 평가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겁니까? 근데 거절 못해서 타 업무를 가져왔어도 잘 챙겨준다면 잘 챙겨주면 그게 또 우리의 성과가 될 수 있거든요. 플러스 첨언을 하자면 타 부서 업무를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회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. 여기 앞에 담겨있는 과로에 차이는 것은 무엇이냐. 타 부서 업무를 가져오는 일자라는 상상 거예요. 그렇죠. 수빈 씨는 요 표면적인 것만 보고 우리는 그 밑에 담겨있는 무엇인가를 이제 읽어내는 것이 이것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아닐까. 작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상사네. 밥 먹을 때 일 이야기하는 상사. 밥 먹을 때 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밥 먹을 때 일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이라. 아니, 최근에 수빈 씨랑 밥을 한번 먹었는데 그때 일 얘기 안 했죠? 일 얘기 많아졌어요? 그래서 제가 1번 걸렸어요. 밥 먹을 때 일 얘기하는 건 열정이야.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없지. 이상한 기싸움하는 상사대. 말을 아예 안 해서 눈치 보게 되는 상사. 하나, 둘, 셋. 1번! 일하기도 바쁜데 뭐 사람들끼리 기싸움까지 하냐. 나랑 말고 다른 타 부서의 상사랑 기싸움을 해야지. 바랑한다? 그건 진짜 엄청난 전 열등감이라고 생각해요. 아니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 기체조 이런 걸 좋아하셔서 기싸움을... 인사 고과로 협박하는 상사 대 출근 시간 30분 전에 와이스라는 상사. 약간 법적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? 직장 내 괴롭힘으로? 오히려 쉬워 그러니까. 하나, 둘, 셋. 1번! 자, 난 쉬워. 오케이. 인사고과로 협박하는 상사는 최악이지만 신고할 수 있어요. 아하. 그래서 그냥 끝내면 돼요. 근데 출근 시간 30분 전에 와이스라고 했습니다라고 인사팀한테 항의할 수 없어요.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. 그래서 2번을 골랐군요. 그것도 납득은 되네. 근데 어쨌든 저는 둘 중에 인사고과로 협박하는 건 이런 건 진짜 다니기가 싫어질 것 같아. 맞아.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. 맞아요. 공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. 혼자 일 다 하고 업무 지시 안 하는 상사 대 사생활 궁금해하는 상사. 저는 사생활을 궁금해 하셔도 돼요. 궁금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? 저에 대한 관심이니까. 물어볼까? 질문 타임? 남자친구 있나? 몇 나올 거니? 전세냐 뭐 이런 거. 자가냐 월세냐? 대출 얼마 있냐? 근데 상사 입장에서 은근히 대출 갈아타 이렇게 정보 듣고 뭐 싸게 그런 사람도 있어. 꿀팁 얻을 때도 있긴 있어. 약간 주식 꿀 정보 이런 것도 알려주시기도 하고. 작전일 수 있어. 능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 상사. 라떼 시전하는 상사. 하나, 둘, 셋. 1번. 저런 상사는 되지 말아야지가 사실 이런 거잖아요. 후배들도 기피할 것이고 나도 좀 이렇게 자존감 떨어지고. 아 근데 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좀 상사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낮은 연차는 아니니까 맞아요. 좀 이해가 되는 거야. 그분들도 젊었을 땐 다 열정이 있었고 하는데 뭐 집에 뭐 우환이 있어서 뭐 하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이 챙기느라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무작정 이렇게 우리가 최악이라고 하기가 좀 미안한 거죠. 되게 인간적이다. 저는 오히려 집안에 우환은 나도 있고 저도 사람 있고 다 있고 힘든 시간 다 있을 텐데 저 사람만 유독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건 그 사람은 배움을 게을리했고 노력하지 않았거나 그 길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는 능력도 힘도 없는 건 죄다. 약간 논란 생길 것 같은데. 그래 공부해야 돼. 그러니까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고나리자가 왜 있겠어. 자기 관리하라고 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. 추상적으로 업무 지시하는 상사. 엣지 있게 좀 더 통통 튀는 느낌으로 그거 돼. 밥 한 번 안 사주는 상사. 하나, 둘, 셋. 1번.
방송가에 다니다 보면 약간 이런 많아요. 이런 게 좀 있어요. 파워풀하게 뭐 리포팅을 해봐. 뭐. 파워풀 정도만 돼도 뭔지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맞아, 맞아. 나 그런 적 있어요. 어떤 선배가 나한테 피드백으로 아, 좋은데 조금만 더 이렇게 밝게 해봐. 한 7번인가 뭘 했어. 또 에라 모르겠다 똑같이 했거든? 이거야. 알면서 왜 그랬어? 많이 좋아졌어. 너 되게 잘 알아들어. 굳이 사람들 있는 장소에서 내 잘못 단점 지적하는 상사 대 의견 내면 다 좋다고 하는 상사. 아우, 이거 너무 명확한 거 같은데? 명확하다. 하나, 둘, 셋. 1번. 난 이거 진짜 어떤 나쁜 상사가 있었어. 너무 나한테 식당이 많이 울릴 정도로 후배들 다 했는데 난 너무 화를 내는 거야. 나 울면서 밥 먹었다니까. 진짜 아끼는 사람이잖아? 아 잠깐 나와볼래? 한 다음에 지영아 이거는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피드백이지 이렇게 해준 건 망신주기야 사실 맞아요. 그냥 그리고 자기 존재감 드러내기 나는 혼내는 사람이야 때로는 간절함조차 버틸 수 있었다에 나와요 제가 신입 후배들과 같이 불가능한 성과를 요구하는 상사 아 이번에 시청률 한 60%는 나와야지 요거 돼 뒤돌아보면 내 모니터 보고 있는 상사 하나, 둘, 셋. 2번. 왜죠? 제 평소 못 볼 걸 많이 봐서 그런가? 모니터 나는 이게 보는 게 너무 싫더라고. 그래도 이게 좀 더 그렇지 않아요? 그래요? 불가능한 성과를 요구하는 상사는 아 현실감각 떨어지니까 이제 동기부여도 안 되고. 그래도 이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제 편일 것 같아. 모니터 보인 상사를 더 싫다고 하실 것 같아. 이건 신고하면 돼. 그렇게 신고를 많이 해. 이 사람 신고를 왜 이렇게 많이 해? 본인이 시키고 기억 못하는 상사대. 업무 전달 잘못해서 일 두 번 하게 만드는 상사. 어떻게 이런 걸 잘 골라내셨을까? 하나, 둘, 셋. 2번. 아, 역시. 일 두 번 하는 건 못 참아. 뭐든 한 번만 해야 돼. 페이직장. 8강이에요, 이제. 의견 낼 때마다 무시하는 상사. 작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상사. 하나, 둘, 셋. 2번. 정작 중요한 걸 놓치면 무슨 소리야. 내용이 엉망인데 지영아 폰트는 이게 맞을까? 이거 아니야. 업무 전달 잘못해서 일 두 번 하게 만드는 상사. 내 휴가 쓰는 거 눈치 드는 상사. 와. 야 근데 그래도 좁혀오니까 만만치 않다 둘 다. 하나, 둘, 셋. 1번. 두 번은 못 참지. 이상한 기싸움하는 상사 대 굳이 사람들 있는 장소에서 내 잘못 단점 지적하는 상사. 하나, 둘, 셋. 2번. 그렇지.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한다. 어떻게 생각했어? 아. 그게 기싸움인 거야. 지저분한 상사 대 인사고과로 협박하는 상사. 하나, 둘, 셋. 2번. 되게 은근하게 사람 신경 쓰이게 하는 워딩을 던져요. 이제 2주 뒤에 우리 평가하는 거 알고 있죠? 여기까지만. 이렇게 하면 뭐. 그게 뭐? 눈치 보고 있으라 이거잖아요. 에이 근데 그건 협박이 아니죠. 협박이 아니지. 협박이 나 이 정도로도 협박을 느꼈던 거야? 이건 그냥 장난이죠. 장난까진 아닌데. 아 수빈이 크게 된 사람이야. 4강 진출. 와. 자 인사 고과로 협박하는 상사 대 자꾸 사소한 것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상사. 하나 둘 셋. 1번. 목줄을 쥐고 이렇게 흔드는 건 최악입니다. 굳이 사람들 있는 장소에서 내 잘못 단점 지적하는 상사 대 업무 전달 잘못해서 일 두 번 하게 만드는 상사. 어렵다. 하나 둘 셋. 1번. 야 일 두 번을 이겼어. 그러니까요. 1번은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질 것 같고 그 사람 자체가 2번은 그냥 상사로서 싫을 것 같은 거라서 자 결승전입니다. 굳이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내 잘못과 단점을 지적하는 상사를 인사고과로 협박하는 상사. 하나 둘 셋. 2번. 아 축하드립니다. 인사고과로 협박하는 상사님 축하드립니다. 1등. 당신의 최악을 축하드립니다. 저는 이제 인사고과 협박당하면 바로 이제 인사팀한테 인사드리러 갑니다. 그게 또 리스키해질 수가 있어. 회사에선 비밀이 없다 그러잖아요. 야, 쟤 강재용 씨받았다고 인사팀 올라가가지고 뭐 따지고 그랬대. 이렇게 막 또 와전될 수가 있어. 따진 게 아니라 상황을 신고하고 해결을 요청한 건데 또 그렇게 또 돌 수가 있잖아. 진짜 어려울 수 있는 선택이긴 해요.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라면 강재용 앵커가 말한 대로 약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.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물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. 녹음을 좀 해. 맞아. 그러면 약간은 이제 끝을 생각해야 돼. 이 회사를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아니요. 이 사람이 나가지 내가 왜 나가? 사람 안겠다. 쟤도 뭐가 있으니까 나간 거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떳떳하다면 끝까지 이렇게 있어야 해요. 그 사람이 나가야지. 맞는 말입니다. 어쨌든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좀 이런 거 공감된다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캠퍼
캠퍼스의 기운이 좋아. 날씨 너무 좋고 지금 봐봐. 캠퍼스로만 그거지. CC 그리고 MT 어때? 나 퍼스널 컬러 그린이? 오! 색깔은 핑크가 더 잘 맞는 것 같지 않나? 어, 맞지. 많이 뜯어. 다 잘 어울리세요.